자, 이제 본문 마지막 파트 되겠는데요. 자, 세 번째는 The Future of Food Truck. 우리가 알고 있는 푸드트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밝냐? 전망이 어둡냐? 아니면 뭐 발전할 수 있겠냐? 아니면 뭐 망하겠냐? 뭐 등등. 여러 가지 뜻을 쓰이는데, 그래서. 자, 푸드트럭은 have grown 이라는 문장. 자, 다른 색깔 이렇게 할게요. have grown 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아까 배웠던 바로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란 건그 행동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영어에서 grow apart from 이라는 단어가 수거로 나와요. 무엇무엇 apart from A라고 할게요. A와 자, 뭐 사이가 멀어지다라 해야 되나?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뒤에 그다음에 또 단어가 게릴라라는 게 있는데, 게릴라라는 게 이제 여러분 남자 학생들은 조금 알수 있는데 여자 학생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게릴라라는 것은 그 쉽게 말해서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전쟁을 모르니까. 자, 예를 들면 그 군대가 이렇게 어디에 전투를 가요. 그러면 아주 많은 군인들이 어디를 향해서 쭉다 가죠. 어디에서 막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일반적인 군대예요. 그런데 게릴라라는 건 뭐냐면 그 갑작스럽게 어떤 곳을 가요. 그런데 또 그곳에 있다가 또 갑작스럽게 어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건 주로 우리가 이제 그 적은 수의 병력이 많은 수를 상대로 싸울 때는 그막 일대일로 붙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숨어 있다가 여기서 짠짠 나타나고 저기서 짠짠 나타나서 상대방을 혼란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투를 유리하게 끌어가는 그런 방식의 싸움의 방식이 게릴라예요. 뭐 게릴라 콘서트 그런 거 있잖아요. 게릴라 콘서트는 미리 얘기해 놓거나 또는 뭐 미리 이렇게 뭔가를 뭐 약속을 다 잡아놓은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뭔가를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게릴라 콘서트라고 하죠. 그것과 그거를 생각한 게더 낫겠네. 자, 그래서 일단 내용 보시면 이렇게 돼요. 푸드트럭이라는 것은, 자, 일단 여기까지 딱 그을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가 돼요? 사이가 멀어져 오고 있다란 말은 점점점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이가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틈이. 무엇과 무엇에서 사이가 멀어지냐? 그들의 mere, 단순한이란 뜻이죠. 단순한 게릴라 방금 말한 것처럼 막 여기저기를 막 쑤시는 그러한 루트라는 것은 뭐야? 그 기원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진과 같은 뜻이 될 거야. 기원과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다. 자, 이 고릴라 루트라는 말은 그러면 이 책에서는 뭘로 쓸까요? 이 책에서는 게릴라 루트가 바로 뭐 갑자기 오늘은 여기서 저기 푸드트럭을 열었어. 여기서 막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 근데 그곳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내일은 또 저기 B라는 지점에 가서 이렇게 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막 여기저기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이러한 식의 그게 푸드트럭의 기원인데 이곳과 거리가 점점점 사이가 멀어져 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which라는 거 나오고 뒤에가 comes with라는 동사로 나왔죠. 보다시피 앞에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는. 그러면 이거는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자, 이건 알겠죠? 자, 근데 누가 이런 말 물어봐요. 그러면 선행사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럼 이 루트인가?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루트면. 왜냐면 보다시피 뒤에 지금 쓰이는 comes란 동사는 우리가 단수 동사라 그러죠. 단수. 동사 s가 붙은 것은 주어가 하나일 때. 근데 루트는 보다시피 여러 개잖아요. 어이, 그럼 뭐지? 뭐야, 도대체? 그럼 여기 과연 주어가 뭐야?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 자, 여기서 봐야 될 중요한 문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연우 관계대명사 위치와 이건 조금 다르죠. 왜?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이렇게 콤마가 붙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계속적 영법이라 그래요. 자, 계속적 용법은 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반드시 앞에 쓰이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선행사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용상 안 맞죠? 선행사가 단어일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요, 문장 전체일 수도 있어요. 허허, 그러면 좀 이게 달라지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쓰인단 말인가? 문장 전체란 말인가? 그럴 수 있죠. 자,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 푸드트럭이라는 것이 과거 여기저기를 아무 데나 가면서 우리가 막 물건, 그 음식을 팔았던 그러한 근원고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선행사는 문장 전체. 그럼 하나의 문장 전체는 우리가 단수 취급을 해요. 하나 취급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단수기 때문에 comes가 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 이렇단 사실은 comes with. 자, 우리 come with는 무엇무엇이 따라오다란 말이죠. 무엇과 함께 오다란 뜻인데, several. several은 몇몇, 몇 개의. 자, pros and cons. 장점, 단점. 좋은 점, 나쁜 점. 자, 장단점. 그럼 뭐, 좋은 점, 뭐 나쁜 점, 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몇몇의 pros and cons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조심해야겠죠. one hand. 요게 이제 우리가 접속사 핑크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한쪽 면에서는 말이에요. 한편은. 핸드가 손이니까 한쪽 손이란 말은 한편에서는 자 한편은 또는 한편으로는 greater acceptance 핵심 이거죠. 자 점점 더 커져가는 다른 색깔 칩시다. greater 더 커지는 acceptance. acceptance라는 거는 우리가 뭘 가르치죠? acceptance. 자, 수용. 수용이란 말은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래. 그리고 popularity. 두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기라는 이두 가지의 것들. 이게 문장 전체는 주어예요. 그 다음에 have plus pp. 우리 오늘 배웠던 현재 완료. 바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 근데 이 read라는 단어가 원래 뭐에서 시작됐다? read to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자, 뭐뭐를 이끌다 라는 이 단어의 과거 분사가 레드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왔답니다. 뭐를요? 결국 앞에 있는 더 커져 있는 수용, 사람들이 더 많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기가 더 커진다라는 이두 가지의 요소는 무엇을 이끌어냈느냐? 자, 밑줄을 넣어야 돼. designated foot truck space. 자, designate food truck space. 이때 이 designate란 단어가 뜻이 뭐였지? 어디에 지정된 이란 뜻이라 했죠. 그때 그 대리기사를 designate driver라 그랬죠. 지정된. 왜? 그 사람만 운전을 하는 거니까. 대리기사, 우리나라 말로. 자, 지정되어진 그 food truck의 space라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와 두 번째는 푸드트럭 연합이라는 조직이라는 이두 가지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이걸 이제 인정을 해주니까 뭐가 생겼어요? 음식, 그 푸드트럭을 아무 데나 세우는 게 아니고 이게 딱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세요라는 designate food truck space라는 것들이라는 결과가 생겼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러한 연합. 또는 뭐 조직이라는 거, 이두 가지의 것들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 조직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To support, 지지하는 조직이죠. 라이트라는 게 라이트가 오른쪽이 아니고요. 우리 책에서 라이트는 명사로 권리입니다. 권리. 자, 무엇에? 푸드트럭의 주인들의 권리를 보호해 줄 만한 그러한 푸드트럭 그 연합 또는 푸드트럭 그 협회라는 결론을 결과를 이끌어냈다라는 거. 자,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면이고 여기서는 전부 여기까지는 긍정적 프로스에 해당되죠. 프로스 긍정적. 자, 반면에 이제 좋지 않은 건 뭐냐면
On the other hand, 우리나라 말로는 반면에. 빈칸. 그거는 반대로, 반면에. 자, official inspection. inspection이 뭐였습니까? 감독이죠? 이렇게 그, 검열이나 감독. 이때 감독, 농구 코치 감독이 아니고, 여기 뭐 더러운 거 있나 없나? 라고 와서 이렇게, 나라에서, 시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검사하는 거. 감독이나 검사란 말을 써야겠네. 자, 공식적인 검사 같은 것들이 역시 또 have plus pp. increase는 늘어난다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더 늘어왔다. 감독이나 검사가 더 많아졌었다는 뜻이고. 자, 그 뒤에 또 위치가 나왔습니다. 오호.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죠? 그리고 그 뒤에는 동사가 보다시피 result란 동사로 시작됐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과연 여기에 선행사는 누굴까? 참고로 뒤에 쓰이는 동사는 또 단수죠. 앞에 있는 주어도 하나여야만 하는데, inspections도 복수형,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 문장 전체예요. 앞에 문장 전체. 앞에 문장 전체가 바로 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공식적인 그 감독이나 이러한 그 검사가 점점 늘어왔다라는 이 사실은, 자, which is resulting,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다. 이거 앞에 나와 있는 lead to랑 같은 뜻입니다. 어떤 결과를 이끌어왔느냐, 결과를 이끌어냈느냐. 자, more regulation. 자, 더 많은 regulation 뭐였죠? 그렇죠, regulation 뭐였어요? 더 많은 규정들. 그죠? 더 많은 규정들이라는, 이게 지금 부정적인 내용이죠. 야, 이거는 하니까 더 많은 이제 뭐에 대한 cons,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거죠. 점점 까다로워지는 거야, 이걸 하려면. 자, 첫 번째,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이 푸드트럭이 operate, 운영될 수 있는지를, 관련된 더 많은 규정들, 법, 지켜야 될 법들이 생겨났다라는 그런 나쁜 결과라고 해야겠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야 좋지.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오너들 입장에서는 너무 번거롭지, 불편하고. 자, 그 뒤로 갈게요. 도우라는 단어는 뜻이 뭐야?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양보죠. 비록 그가 has been concerned. concern은 걱정하다니까. 역시 이것도 현재 완료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갑자기 그가 누군지 모르죠. 그라는 사람이 걱정을 해왔지만, 그가 누구냐면 뒤에는 데니스 이 롬바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또 누구야? 그 어떤 회사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회장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아메리칸 무슨 미국 푸드 컴퍼니라는 이 회사의 일종의 그 누구죠? 부회장인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동사. 푸드트럭의 오너들은 여전히 뭘 갖고 있다? Have a reason. 이유를 가지고 있다. 어떤 이유? 자, optimistic은 긍정적. 자, 긍정적이 될 이유. 앞에는 명사를 꾸며주죠. 두 부정사가. 자, 무엇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이 되어야 할 이유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런 프로스 앤 콘스,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있어가지고 참 번거롭지만 여전히 긍정적이다. 자, 왜? 그 푸드트럭이란 거는, 푸드트럭 마켓은 will continue, 지속적으로 grow, 자랄 겁니다. 점점 커진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푸드트럭은요, 여전히 very small fraction. fraction은 부분이란 말이야, 부분. 무엇에? 전체 음식 산업의 너무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점점 커진다는 건 당연한 거죠.
지속적으로 커질 거기 때문에 뭐 해라. 미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라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일단 이건 본문 내용이고, 그 뒤에 이제 핫도그 나오는 부분, 핫도그랑 베지마이트, 이거는 리듬 오컬처는 만약에 하게 되면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일단 여기서 먼저 끊을게요.